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검정역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귀무과서가 대립과서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귀무과서를 기각을 하고, 대립과서를 채택을 한다. 이런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대립과서의 참일 때 이것을 선택할 확률이 바로 검정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검정역이라는 것은 대립과서의 참일 때 귀무과서를 기각을 하고, 이것을 선택할 확률이 그것을 세스를 통해서 구해볼 건데요. 오늘 두 가지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파워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GLM 파워.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검정역을 도출을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원 샘플 민스라고 해서 어떤 1표본 T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표본 T검정에 입각해서 파워라는 것을 수행을 해봤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아노바 분산 분석의 관점에서 이렇게 GLM 파워를 이렇게 도출을 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원 샘플 티 테스트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평균 이런 것들 설정을 해가지고, 컴퓨트 파워, 여기 밑에 보면 계산된 검정력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대립가설이 참일 때 선택할 확률은 80%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도 보시면은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여기 같은 경우 컴퓨트 파워가 또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같은 경우도 무엇이다? 그러니까 0.864니까 100을 곱하면 86.4%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엇이다? 대립과설이 참일 때 이걸 선택하는 검정력을 도출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는 것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